성주군은 지난 29일 창의문화센터에서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. 통합돌봄센터는 저출생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이날 현장에는 이병환 성주군수와 군의원, 유관기관, 사회단체,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고 성주경찰서, 성주교육지원청, 성주소방서, 사회단체협의회, 중소기업협의회,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성주군과 나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창의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우리 동네 돌봄마을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는 5월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1세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은 24시 열린 어린이집,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은 24시 아이 품은 돌봄 공동체와 24시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언제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저출생 위기 극복과 온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성주군에서도 지속적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선남면, 초전면 등 면 지역 거점 돌봄센터를 확충해 더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